제가 선택한 스포츠는 당구입니다. 당구 네. 좋아하시죠?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아, 보신 적도 있어요? 아, 빌리어드 채널 엄청 보죠. 케이블에 당구 채널 있거든요. 진짜 많이 봐요. 그냥 좀 틀어놓고. 저도 당구는 잘 알못인데 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묘미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봐봤어요. 그러면은 당구를 쳐보신 적은? 저는 포켓몬. 포켓몬. 제가 한번 데리고 사구를 치러 가본 적이 한번 있죠. 아, 그랬나요? 네, 저희 홍대에서 둘이 카페에서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랑 바둑 이야기 실컷 한 다음에 오늘은 갔어요? 스포츠다 이러면서 데려가서 사구를 한번 했던. 당구의 정의는 정해진 사이즈의 테이블 위에서 상하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을 긴 막대기 큐라고 하죠. 큐의 끝으로 쳐서 룰에 따라서 승부를 가르는 실내 오락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당구장에서 할 수 있는 당구 게임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야지님이 해보셨다고 하는 포켓볼,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알고 계실만한 흔하고 널리 알려진 스포츠죠. 1부터 15까지 숫자가 써진 색색의 공들이 있고, 그걸 뭐 15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9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Q로 흰 공을 쳐서 그 흰 공이 뭐 숫자 공들을 다시 쳐서 테이블 모서리와 긴 변 중앙에 있는 포켓에 집어넣는 거죠. 8볼, 9볼 뭐 이런 식으로 룰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고, 미국 영화 보면 꼭 펍 같은 데서 포켓볼 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4구나 3구에 비해서 좀 가볍게 즐기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이 포켓볼도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렵고 좀 심오한 게임입니다. 참고로 포켓볼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고 실제로는 포켓 빌리어드나 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켓이 없는 테이블에서 하는 당구 게임을 캐롬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구. 우리나라에서 당구에 입문할 때 보통 사구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쉽다고요? 아, 쉬운 편이죠. 이름 그대로 4개의 공으로 치는 거고, 빨간 공 2개가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2개가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일 때도 있고, 흰 공 2개인데 둘 중 하나에 점이 있어서 점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흰 공이나 노란 공이 큐로 치는 공, 수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빨간 공 두 개가 목적구, 적구라고 해요. 자기의 수구를 이용해서 빨간 공 두 개를 모두 맞춰야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서 칠 때는 너는 흰 공, 나는 노란 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끔 1대1대1 이렇게 세 명이서 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공이 계속 바뀌어야 돼, 공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잘못해서 남의 공 치면은 실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봐주지, 그 정도는.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죠. 심지어 원래 자리로 옮겨 놓을 수도 없잖아요. 한번 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 이 수구로 큐를 쳐서 빨간 공 두 개 모두 맞추면 1점 득점이고, 빨간 공을 하나만 맞추면 점수가 없고, 빨간 공을 하나도 못 맞추거나 상대방의 수구를 맞추면 실점합니다. 많은 스포츠가 보통은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더 득점을 많이 하는가로 승부를 가르지만 사구는 먼저 자신의 점수를 세팅해놓고 시작하죠. 너 담아 몇이야? 너 점수 몇이야? 몇 놓고 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당구장에는 테이블마다 옆에 대형 주판처럼 생긴 맞아요. 점수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자기 점수를 세팅을 합니다. 완전 처음 시작하는 초보는 보통 30점 넣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점, 뭐 100점, 150점 이렇게 올라가고, 10점당 칩 하나씩으로 해서 내 수지가 100이다 그러면은 10개를 세팅해 놓고 한번 득점할 때마다 거기서 칩을 하나씩 빼요. 그래서 그 점수를 다 빼고 나면 마무리라고 해서 3쿠션을 쳐야 합니다. 3쿠션은 빨간 공을 맞출 때 흰 공 수구가 쿠션, 테이블의 벽면을 3번 튕겨야 돼요. 그 2번만 튕겨도 안 되고 1번만 튕겨도 안 되고 3번을 다 튕겨야 득점이 되고 경기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끝내야 승부가 나잖아요.
둘 다 잘 못 친다. 경기가 안 끝나. 안 끝나겠네요. 진짜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막 점수 잘 뺐다가도 계속 실점하면 그게 다시 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100에서 시작했는데 내 점수가 150이 되고 그리고 또는 다 뺐어요. 내 점수는 다 뺐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3쿠션 돌리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구장은 이게 시간으로 계산을 그쵸. 하고 보통 물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 사람이 돈을 내요. 그러면 이게 택시 미터기가 계속 켜져 있는 느낌으로 이때는 둘 다 너무 못 치고 게임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엠빵 하기로 하고 끝내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보통 엠빵이 아니고 보통 물리기를 하는 거예요? 엠빵이란 없죠. 당구에 엠빵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로? 그럼요. 지금 야콩님 눈빛 번뜩이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졌어. 그거는 국룰 어딜 가나 똑같을 거예요. 무조건 뭐 피보기, 물리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 피보기, 물리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을 부릅니다. 결을 부른다는 거는 나는 이번 승부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지금 한 게임 졌으면 3판 2승으로 가자. 3판 2승에서 또 졌어. 5판 3승으로 가자. 고질고질하다. 그런 식으로 결을 부르면 받아줘야 돼. 아,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게 국룰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당구 게임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치기 어린 사람들이 자기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본인의 점수, 당구 수지를 잘 설정해야 돼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는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 진짜 실력보다 높게 설정해야 하면 자꾸 지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150 치는데 얍삽하게 100 넣는다거나 그럼 어때? 바로 티납니다. 이거는 네. 100의 실력이 아닌데. 약간 근데 그 실력을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보통 뭐 몇십 분 내에 몇 빼면 뭐 이 정도 설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적당히 주변 사람, 제가 150 치는데 나는 쟤한테 약간 자주 지니까 그럼 난 150은 아니고 대충 100 넣자. 상대성 평가네.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얼마 친다 그러면 아, 당구 좀 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요? 보통 150 정도 치면은 이제 뭐 몇 달 발 당구 안 쳐도 그렇게 실력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당구를 친다 기준이 되는 점수가 150이고 150. 이제 200, 300 치면은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상대적인 거니까. 되게 짜게 설정하기로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인천 이런 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인천이 그래요?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인천 사람 만나서 너 150 쳐? 나도 150 치니까 한 판 치자 이러면 이제 탈탈 털리는 거죠. 아, 그 150이 그냥 150이 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강호들이 많이 있군요. 네. 사람들 좀 가려가면서 좀 적당히 눈치 봐서 해야 좀 느슨하게 봐주는 데는 어딥니까? 아, 서울이 제일 만만할 거예요. 만만해요? 온갖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네. 이거 편차가 크군요. 그렇죠. 지방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고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희한한 정보를 여기 들으니까 처음 듣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당구 너 몇 쳐? 라고 그러면 이렇게 으쓱으쓱 하는 쪽이 아, 나 한 200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200에서 300 정도 친다 그렇게 네. 되면 보통 이제 4구는 그만하고 네. 3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4구는 너무 쉬워요. 특히 그 셀이라고 모아치기라고 하는데 그 모서리 쪽에 빨간 공 두 개가 모였다 이러면 계속 칠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거의 뭐 한 표에 막 10점씩 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재미없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3구로 넘어가고 사실 뭐 꼭 4구를 거칠 필요 없고 3구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4구를 치다가 3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구는 그냥 공 세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무리를 3쿠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 3쿠션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와우. 어렵겠죠? 네. 자, 보통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이렇게 세 개의 공이 있고 수구가 이제 흰 공이나 노란 공이 되고 내 수구로 다른 두 개 공, 빨간 공과 상대방의 공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의 벽, 쿠션을 세 번 이상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 공 두 개도 다 쳐야 된다는 거죠? 아, 빨간 공 두 개가 아니라 빨간 공 하나랑 상대방의 공. 아, 상대방의 공? 네, 공이 세 개이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적구 맞추기 전에 뭐 쿠션 두 번만 부딪혔다. 아예 득점으로 인정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길을 만들지, 어떻게 쓰리 쿠션을 그리고 갈지를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한 길을 진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의 크기도 달라요. 490보다 390이 더 작습니다. 요즘에는 490도 그냥 그 390으로 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보통 490이 더 커요. 근데 공이 작으면 서로 부딪힐 확률도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또 어렵고 테이블은 또 더 큽니다. 아, 테이블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공이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쿠션을 쳐야 되니까. 근데 테이블이 크면 더 잘 돌아야 되겠죠. 근데 당구공이 세게 친다고 해서 많이 돌지 않거든요. 힘보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당구 재미가 결국 이 기술에서 오는 건데 공을 치면 앞으로 나갈 거고 적구가 있는 쪽으로 수구를 보낸다. 그냥 이거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안 가던데.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안 가던데. 딴 데 가던데. 그렇죠. 원하는 데 공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이건 찐으로 나오는 어떤 안 가더라고 시켜보니까 나한테 사고가 공이 더 커서 쉬울 거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갔거든. 뻥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공이 안 갔다. 그거는 이제 공을 잘못 때린 거죠. 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가르쳐준 그 원래 그런 건 좀 공부가 필요하잖아. 예습이 당구 만화 몇 권 읽고 가면 캐살기도 나오고 위에를 쳐야 되는지 아래를 쳐야 되는지 너 봤던 것 같은데 당구 만화 보고 중계도 좀 보고 어떻게 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쳤다고 했잖아요. Q가 공의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로 맞추고 그때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거에 따라서 공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구 치다가 사람들이 뭐 야, 히네리를 이빠이 줘야 돼. 뭐야 저거? 아, 너무 낯선 문장인가요? 네. 일본어가 워낙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네. 내가 당구의 격을 떨어뜨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이상한 당구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쓰는 당구 용어 이거 제가 뭐 당구 수치, 당구 점수라고 말한 것도 사실 다 다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다마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리고 당구 칠 때도 이번 거 마우시 떴다. 아 이번 우라로 쳐야 된다. 정확한 일본어도 아니에요. 잘못 변형된 일본어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엉망진창 현지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웃긴 거는 정작 일본에서는 당구 거의 안 치고 그나마 포켓볼만 좀 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당구가 좀 자리 잡았던 그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당구 칠 때 일본어를 썼던 게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좀 많이 변형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한 히네리 이빠이 줘라 이거는 회전을 최대한 줘라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정확한 당구 용어를 알고 싶을 때는 당구 채널들에서 당구 준비하는 거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는 다 뭐 끌어치기, 대회전, 맞아, 맞아. 제각 돌리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된 제대로 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용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구 채널을 보는 거는 상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 때는 똑같이 그냥 공 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해설들이 또 워낙 잘 알려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픽 막 포함해서 여기를 쳐서 회전이 이렇게 해서 절로 가서 돌아왔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거든요. 경로도 그래픽으로 막 다 그려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전입니다. 이 수구가 정중앙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큐가 공의 오른쪽을 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굴러가요. 그러면 뭐 쿠션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우측으로 많이 꺾이죠. 반대로 왼쪽에 치우쳐서 치면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꺾이겠죠. 위쪽을 쳤다 앞으로 회전하겠죠. 공이 적구를 맞춘 다음에도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반대로 아래쪽을 쳤다 공이 뒤쪽으로 회전이 먹어서 적구를 쳤다가 뒤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야 하죠. 그렇지만
양치님은 그냥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도 안 되더라고.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 회전력을 제대로 먹히고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큐가 제대로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큐가 테이블과 딱 평행한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빗 맞을 가능성이 크고 당구공을 칠 때 힘을 최대한 빼고 밀어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밀어친다는 게 좀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큐가 공을 칠 때 공을 딱 치는 순간 뭐 멈추거나 뒤로 빠지지 않고 같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이 멈추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거나 뒤로 빠진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막 소리만 엄청 요란하게 나고 딱 소리 엄청 크게 나는데 공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잘못 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밀어치는 거에 반대말이 이제 끊어치는 건데 그 끊어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수구랑 적구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그러면은 밀어치면은 공에 두 번 맞을 수가 있어요, 큐가. 그럼 투터치라고 해서 이거 파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끊어쳐야 되고 또 만약에 수구가 테이블에 너무 붙어있다 그러면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끊어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리고 큐가 테이블과 평행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밀어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삑살이 난다고 하는 큐미스가 올바른 표현인데 공 잘못 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삑 소리 나면서 삑 소리가 나요. 네, 왜냐면 이게 약간 긁히는 소리처럼 그래서 공이 막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러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큐에 초크칠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당구 칠 때 항상 큐에 초크칠 잘 하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초보 때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오른손에 큐를 들고 왼손으로 지지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해놓고 정작 치는 순간에 손이 들릴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지대는 진짜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저도 엄청 욕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친다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거를 계속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그 알려줘야죠.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손이 들리거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큐가 같이 들리면서 비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스포츠들이 그런 것처럼 당구가 처음에 좀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버릇이 잘못되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약간 야매로 배웠다가 좀 고생한 케이스예요. 다들 야매로 배우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당구 아카데미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자, 길을 보는 거, 뭐 공이 가야 하는 경로를 보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니까 할수록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익히는 부분, 뭐 자세나 힘 조절 이런 게 진짜 초반에 좀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구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좀 물리 법칙을 정말 잘 이해하고 치는 게 중요하죠. 테이블의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치면 어떤 각도로 꺾여서 간다 막 이런 것과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좀 있어요. 테이블이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뭐 4분의 1 지점마다 포인트가 찍어져 있고 그러면 여기로 보내려면 1포인트와 2포인트 사이를 맞춰서 이렇게 쿠션 돌리고 그런 걸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구 4대 천왕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브롬달이라는 선수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당구는 기억력의 스포츠다. 내가 쳤던 공을 기억하는 거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그 느낌 같은 걸 기억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또 내가 그냥 득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을 내가 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잘 치냐 아니냐를 또 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속 쳐야 돼요. 그거를 다음 공을 계산하고 내 수구와 적구의 위치를 좀 의도한 대로 보내야 되거든요. 포켓볼도 똑같습니다. 포켓볼도 적구를 포켓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구를 넣은 다음에 내 수구를 원하는 곳에 보내는 거. 이거를 신경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다 정방향으로 밀어서 치면 왜 내 수구가 똑같이 빨려 들어가서 결국 포켓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부터 피해야 되고 다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스포츠예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보크라인, 뭐 스누커 이런 다른 당구 종목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만 주로 친다고 보면 되고 뭐 스누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에 인도에서 시작된 당구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포켓볼처럼 뭐 테이블에 구멍이 있는 건 비슷한데 막 라인 그려져 있고 경기 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낯선 종목이지만 아시안게임에 채택될 정도로 꽤 인기 있고 당구 대회 중에 상금 규모도 가장 커요. 저는 당구 채널에서 맨날 쓰리쿠션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게 인기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종목이라 주로 방송에 나왔던 거고 국제 경기로는 포켓과 스누커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인기 종목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나 유럽,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캐롬을 좋아하고 미국은 당연히 포켓볼 그리고 중국, 영국 쪽에서는 스누커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궁금하네. 그렇죠. 네. 근데 기원이 정확하지는 않고 뭐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다 이런 썰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거나 막 갔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진 않고 뭐 스페인에서 왔다, 영국에서 크로켓 경기를 실내에서 할 수 있게 변형한 거다 뭐 이런 다양한 썰이 있지만 대체로 16세기에 프랑스 왕실에서 고안되었다라는 프랑스 기원설이 좀 유력합니다. 아까 선인정님이 펜싱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 남겨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루이 14세가 당구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석판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테이블이 지금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된 문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고 게이트처럼 이런 네. 그리고 큐가 지금 쓰는 길쭉한 막대기 형태가 아니라 약간 하키스틱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스틱 모양을 봤을 때는 아마 공을 이렇게 밀어서 치기보다는 거의 때리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영국에서는 테이블 위에 그 비슷하게 아치 모양 놓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서 양 끝에 구멍에 공을 넣는 게임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이제 테이블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공을 집어넣는 식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포켓볼이 되고 영국에서 이렇게 포켓볼이 발달할 때 프랑스 쪽에서는 포켓을 쓰지 않고 그 원래 두 가지 공 가지고 하던 게임에 빨간색 공을 하나를 추가해서 세 개 공을 사용하게 되면서 약간 지금의 3구 게임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18세기 초에 파리 대부분 카페에서 당구를 즐겼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도 처음에는 아마 영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포켓볼 형태가 먼저 전파됐지만 중간에 이제 포켓 있는 테이블에서 흰 공 두 개, 빨간 공 두 개 사용하는 4구 형태의 게임을 좀 하다가 1853년에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 4구 대회가 열리고요. 근데 이때는 아직 포켓도 있고 공도 4개고 이런 뭐 약간 포켓볼과 4구가 합쳐져 있는 형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온 그 포켓이 없는 캐롬 게임이 활성화가 되면서 포켓이 사라지고 4구 게임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점점 규칙이 추가되고 바뀌고 하다가 1926년에 미국의 자코드 셰퍼라는 선수가 4구 경기에서 첫 큐에 400점을 다 쳐버리는 바람에 와우. 그 모아치기 같은 걸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쓰리쿠션이 대세가 되고 하지만 정작 지금의 미국은 거의 포켓볼만 칩니다. 재미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당구공이 처음에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가 17세기부터 상아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아가 쓰이는 곳이 뭐 피아노 건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19세기에 상아값이 너무 폭등하면서 미국의 당구용품 회사에서 상아를 대체할 신소재를 가지고 무려 상금을 $10,000나 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좀 도전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형제가 셀룰로이드라는 소재를 발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구공에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게 이게 강하게 딱 부딪히면 폭발해요. 그래서 정작 당구공으로는 잘 못 쓰지만 단추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좋아서 단추나 주사위
그래서 쓰이기 시작하고 이게 거의 최초의 플라스틱이라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단추를 세게 때리면 폭발한다. 그래서 이게 자꾸 폭발하는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 셀룰로이드 자체가 오래 쓰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점점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구가 언제 들어왔는지 좀 찾아보면 원래 순종이 당구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1912년에 창덕궁에 두대의 옥돌대, 그때는 당구를 옥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옥돌대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뭐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당구가 들어왔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더 찾아보니까 고종 때인 1884년에 이미 또 한 대의 옥돌대가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신문물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네.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뒤져보면 현판이나 역사 대체물 이런 거에 당구? 현대 당구 제왕인 내가 뭐 조선으로 갔을 때요. 해가지고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 가서 제압한다. 그러면서 또 역사를 바꾸고 당구 하나로 그렇지. 당구 하나로 역사 바뀌고 일자 침략기가 없어지고 막 이런. 그렇지. 자, 처음에는 좀 국내에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쯤에 당구장,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당구장이 영업을 시작하고, 근데 주로 돈 많은 상류층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 초반에만 1인당으로 돈 받다가 금방 지금처럼 시간제로 돈을 받았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6.25 등을 겪으면서 좀 한가하게 당구치기는 좀 힘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신 이때 6.25를 겪으면서 주한미군을 통해서 포켓볼이 들어오고요. 서울에서 50년대, 뭐 60년대 초까지 포켓볼 내기 당구가 꽤나 성행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내기 당구를. 그쵸. 이 내기 때문에 이 포켓볼이 사행성 게임으로 돼가지고 아하. 좀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당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게 그런 사행성 게임이기도 하고 또 당구장 자체가 오락실과 함께 굉장히 그 불량배들의 거주지. 약간 뭔가 그 문신 한 사람들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뽀얀 담배 연기와 함께 당구 그렇죠. 치고 그래서 원래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였잖아요. 이게 풀렸던 게 아마 1993년에 와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청소년 출입 제한도 풀리고 그리고 거의 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약간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도에 이렇게 약간 스포츠처럼 인식이 되고 할 무렵에 98년도에 뭐가 들어왔다? 스타! 스타크래프트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당구장의 수는 엄청 줄어들고 당구 인구가 엄청 줄어든 거죠. PC방이 늘어나고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될 때 이렇게 당구장 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PC방으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당구할 때가 아니야. 그럼요. 스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아하. 98년 모든 취미생활을 다 박살내놨을 것 같다 왠지. 정말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네, 그렇게 차츰 당구장 수가 좀 줄어들다가 또 중간에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2015년 말에는 전국에 뭐 22,456곳 꽤 많은 숫자죠. 그래도 아직도 많네요. 근데 이게 2015년 말이고 그렇게 그래도 꽤 많은 수가 영업을 잘 하고 있다가 2020년부터 또 다시 숫자가 줄어들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근데 또 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는 줄어들지만 총 면적이 넓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영업장이 넓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당구 대의 종류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자, 당구 대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제식 대대, 국제식 중대, 그리고 국내식 중대. 제가 아까 주로 당구 입문할 때 친다고 했던 사구의 경우에 전용 테이블이 국내식 중대입니다.
사고가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 국내식 중대도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아마 처음 좀 우리나라에 당구 들어왔을 때 우리 키가 작잖아요. 사실 큰 다리 치기 힘들거든요. 공이 중앙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신장에 맞춰 만든 규격이다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3구 3쿠션을 주로 치는 게 국제식 대대예요. 당구장 지나가다 보면 전테이블 국제식 대대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 써져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국제식 대대가 그 세계선수권에서 쓰는 정식 규격이고, 그 사구를 치는 국내식 중대나 국제식 중대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이 국제식 대대보다 살짝 작은 국제식 중대가 포켓볼 테이블과 사이즈가 동일하고 주로 국내에서 3구를 칠 때 쓰던 사이즈인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식 대대가 설치된 당구장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드물게 있어도 뭐 가도 전체 테이블 중에 뭐 한두 개 보유한 정도? 그래서 그때는 국제식 대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3구도 그냥 국제식 중대에서 많이 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제식 대대를 다 설치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국제식 중대를 설치해 놓았던 데가 아니라 뭐 좀 새롭게 당구장이 오픈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국제식 대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국제식 중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사이즈 차이가 뭐 많이 큰가요? 크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체감될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구 치기가 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사구는 아예 그 국제식 대대에서는 안 치고요. 네. 저 가끔 좀 당구장 투어를 다녀요. 왜냐하면 괜찮은 당구장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무례하고 시끄러운 아저씨들 없어야 되고 환기 잘 돼야 되고 당구대나 뭐 공이나 큐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당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고 어렵다. 근데 이걸 다 만족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두세 개만 만족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 좀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진짜 괜찮다 하고 딱 보면은 전 테이블이 다 국제식 대대로만 돼 있어서 아예 사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 치러 갔다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아예 국제식 대대에서 3쿠션을 칠 수 있는 당구장이고 이런 데는 인테리어도 엄청 깔끔하고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뭐 옛날식 당구장들도 아직 있긴 있죠. 가면 확실히 되게 올드한 분위기고 주로 아저씨들 있고 환기 좀 안 되고 관리 좀 안 되어 있고 관리 진짜 안 되어 있는 데는요 그 당구 테이블에 약간 막 빵꾸 같은 것도 좀 있고 담배빵 그런 것도 있고 마세이 금지 알죠? 300 이하 마세이 금지. 마세이가 뭐냐면 이렇게 큐를 완전히 거의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내려 찍는 거거든요. 그거는 스핀을 진짜 많이 줘서 치는 건데 그 제대로 안 치면은 그 큐가 당구 다리를 밀어가지고 찢어져요. 당구 만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이제 불꽃이 나오고 그쪽 이렇게 막 엄청나게 회전하면서 그래서 관리 잘 안 된 데는 뭐 큐대 같은 거 끝에 팁이 따로 딱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상태가 안 좋고 뭐 초크들도 다 막 패여 있고 새 초크 없고 되게 안 좋습니다. 야콩님은 3쿠션 안 치세요? 요즘 남편과 함께 남편도 이제 당구를 좋아하는데 저희가 진짜 최근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당구를 못 쳤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4구에서 3구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당구장 좀 다녀보니까 국제식 대대가 유행이야. 그래서 이제 슬슬 가보자.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랑 둘이 우리 3구 한번 쳐볼까? 왜냐면 우리도 4구는 그래도 좀 치는 것 같으니까 해서 3구 한번 쳤다가 한 5분 만에 4구로 바꿔주세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칠 수 있는 그러니까 4구를 주로 쳤던 사람들이 칠 수 있는 3쿠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3쿠션으로만 모든 점수를 낸다는 거는 정말 길을 잘 봐야 되고 저의 진짜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좀 끊어치는 거가 있거든요. 공이 힘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3쿠션 하려면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중간에
당구 아카데미를 정말 찾아가야 되나 엄청 검색하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요새는 당구장 가면 여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당구 칠 때는 정말 여자 당구 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기여가지고 되게 가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러면 엄청 신경 쓰이고 좀 부담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많이 못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를 갔었으면 아쉬운 게 지금 당구 채널에서 해설위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때 또 내가 생각했던 게 그때 여자들 경기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국내에 그래도 여성 사구 대회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경기 중계해 주는 것 좀 보면 이제 주로 아줌마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엄청 못 쳐요. 그리고 중계하는 아저씨도 세상 지루하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200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저 당구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능이 있었으면 그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그 정도 선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이 있었다면 진작에 당구장에서 알아보고 당구장에서 알아보고 당구장 아저씨 사장님이 선수 하시지 않을래요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은 당구가 소재가 된 영화를 두 편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인정님이 이 영화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안 봤으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선인정님이 저희 이거 사기 주제로 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스팅이라는 옛날 케이퍼 무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폴 뉴먼이 출연한 영화 허슬러 봤습니다. 보셨죠?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2019년인가에 나온 허슬러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거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 뭐 제니퍼 로페즈 나오고 그런 영화에서 처음 허슬러 검색하면 그 허슬러가 나오기 때문에 1961년 허슬러 이렇게 검색하셔야 와, 됩니다. 61년. 네. 제가 진짜로 사기를 좋아하나 봐요. 둘 다 봤네요. 아, 이 허슬매니아. 그러니까 허슬매니아. 자, 1961년에 나왔으니까 흑백 영화고요. 폴 뉴먼이 패스트 에디, 재빠른 에디라고 불리는 내기당구 전문 사기꾼 에디 펠슨으로 나옵니다. 에디는 정말 당구에 재능이 있지만 굉장히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자만에 있기도 하고 그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그런 게 있어서 좀 본인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젊은이로 등장을 해서 많은 돈을 땄다가 또 그 돈을 고스란히 다 잃고 방황하는 그리고 중간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지만 결국 당구 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잃고 마는 자기 실력만 믿고 흥청망청 까불며 살다가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당구를 하기만 하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포켓볼 가지고 돈 내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쓰리쿠션 가지고 돈 내기예요. 죽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통 뭐 점당 1,000원까지 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당구장 다리 하나쯤은 그렇게 막 우르글 모여가지고 죽방 내기하고 있고 그럼 또 그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사람들 내기하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 모여서 구경하고 있고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0년대에 사행성 게임으로 됐다니까요. 자, 이게 가벼운 스포츠 영화처럼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무거운 면이 좀 있고요. 그 선인장님 기억 잘 나십니까? 좀 어렴풋이 나는데 잘 나진 않네요. 이게 전개가 되게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좀 극으로 치닫는 영화 자체의 폴 뉴먼이랑 캐릭터랑 되게 합이 잘 맞았는데 영화가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럴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삐리리 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영화가 짧지 않거든요. 2시간이 넘는 분량인데도 긁히네요. 이게 진행이 뭐 너무 휙휙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줄거리 설명은 생략한다. 뭐야. 뭔 영화인지 모르겠어. 그쵸. 그런 내기당구 영화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재기하는 이야기예요.
아, 잭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정신 차리는 정도. 네. 이게 감독이 로버트 로센인데 사실 이 영화가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1959년에 발표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이 소설 작가 월터 테비스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근황 토크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 기억나시죠? 체스 드라마. 알고 보니 이 퀸스 갬빗이 이 작가의 1983년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드라마가 히트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야 처음으로 퀸스 갬빗이 번역되어서 출판이 됐습니다. 월터 테비스가 대학 재학 중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때 경험과 또 당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쓴 소설이 이 허슬러인데 59년에 출간했던 이 소설의 속편이 25년이나 지나서 1984년에 출간이 돼요. 근데 이 후속편도 바로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감독이 바뀝니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 컬러 오브 머니 제목도 달라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심지어 저것도 봤네. 일단 뭐 내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본다. 세상에. 출연은 똑같아요? 어떡하지? 주인공이 1편에서 에디 역을 맡았던 폴 유면이 다시 그대로 나이든 에디를 연기를 하고 또 다른 주인공이 톰 크루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톰 크루즈가 출연한 탑건. 네. 요새 마침 탑건 매버릭이 그쵸. 개봉돼서 좀 화제잖아요. 네네. 그 탑건 1편도 같은 해인 1986년작이죠. 그럼 데뷔작인가요? 아니요. 그 전 영화가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네. 톰 크루즈가 진짜 상또라이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동안의 톰 크루즈를 봐온 바로는 그게 연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진짜 너무 또라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톰 크루즈가 당구에 정말 재능이 있지만 철이 없고 아주 자신만만한 제멋대로인 젊은이인데 그 허슬로 에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에디는 늙어서 바를 운영하면서 적당히 여유있고 지루하게 살다가 그 톰 크루즈를 보고 다시 약간 불이 붙는 아, 이 녀석을 키워서 내기당구로 돈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 아니 선수로 키우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당해놓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안 변해요. 안 변해. 심지어 정식 당구대회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내기당구 해야 되겠다. 그걸로 돈 땡겨봤자 얼마나 땡기겠어.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톰 크루즈가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큰 그림 빅피처를 그려야 되니까 왜 사기꾼들은 자기 실력을 초반에 숨기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몰아가지고 크게 물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실력을 좀 숨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나 지금 이길 수 있는데 왜 져? 왜 져야 돼? 막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극중에서 에디는 25년 전에 당구를 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냥 당구를 접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큐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구를 또 치게 되면서 이때 이 영화의 묘미가 보통 이런 그 노장과 젊은이의 구조라면은 지혜로운 노인과 철없는 젊은이 딱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철없는 노인과 철없는 젊은이의 대결인가? 아, 그 에디가 뭐 적당히 뭐랄까 알 거 다 알고 그런 노인인 것 같으면서도 아 사실은 아직도 방황하는 것 같은 아직도 내면에 그 자리 잡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1편의 허슬러보다 아무래도 영화도 컬러가 되었고 이 카메라 편집 기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포켓볼의 경쾌한 매력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 당구 자체가 공과 공끼리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던가 소리가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더해서 포켓볼은 또 그 공이 딱 포켓에 빠지는 순간에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되게 경쾌한 면이 있는데 영화 안에서도 잘 보이고요. 또 톰 크루즈 연기 당연히 잘하겠지만 폴 유먼도 연기를 진짜 잘합니다. 사실은 폴 유먼이 허슬러 때
아카데미 남우주연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수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7번이나 후보에는 올랐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수상을 못하다가 이 컬러 오브 머니로 결국은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컬러 오브 머니는 진짜 크게 흥행하기도 했고 그 로또토마토 신선도도 91%를 아직도 유지할 정도로 모두가 좀 인정하는 수작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남자를 폴리머니 잘 연기하기도 했지만 그 톰 크루즈가 연기한 젊은이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톰 크루즈가 아니었으면 좀 짜증나는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톰 크루즈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되게 예전에 스팅 이야기할 때 폴 뉴먼 제가 눈이 정말 예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저는 눈 예쁜 배우가 톰 크루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눈 예쁜 투탑이 네, 어땠어요? 그 시각적인 재미가 상당한 영화죠. 폴 뉴먼이 눈도 예쁘지만 그냥 되게 미남인데 진짜 멋있게 늙었더라고요. 예, 예. 그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리게 멋있게 늙었고 또 톰 크루즈 어쩜 그렇게 그 또라이 애송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눈빛을 진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두 배우가 케미가 괜찮아요. 그리고 1편 허슬러 때도 그랬는데 2편도 다 당구 프로 선수가 그렇게 당구 교습을 해서 당구 치는 모습을 다 직접 하게 했더라고요. 그 톰 크루즈 같은 경우에 정말 잘 치는 걸로 나오는데 딱 하나 이렇게 점프볼 해가지고 치는 슬로우 모션 들어간 공이 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본인이 직접 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직접 하려고 하는 뭔가 톰 크루즈는 또 노력 그런 거 엄청 하잖아요. 직접 액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했을 한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은 이기팝이라고 그 트레인스포팅 영화 OST로 굉장히 유명한 네네. 가수인데 보다가 저 사람 완전 이기팝처럼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막 그랬는데 진짜 이기팝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기팝 연기를 했어요? 잠깐 까메오 출연을 했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 자신도 까메오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허슬러 1편 같은 경우에는 원작 그대로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컬러 오브 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랑 상당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원작자가 다른 식으로 영화화 되길 바래서 각색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허슬러 1편을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2편인 이 컬러 오브 머니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미있어요. 양치님 스타일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네. 그리고 양치 좋아합니다. 양치님이 원래 톰 크루즈 좋아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 어린 그럼요. 잘생긴 톰 크루즈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요새 탑건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탑건을 이제까지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탑건 봐야 되는데 하고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탑건 매버릭 나와가지고 그 전에 보려고 봤는데. 옛날 영화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이번에 그 2편 매버릭이 너무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모두가 1편 보고 갈 거야 라고 했다가 중도 하차하더라고요. 못 보겠다고. 그럼에도 정말 옛날 영화고 되게 좀 싫은 지점이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톰 크루즈가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참고 봤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감상평이 다 똑같아. 자,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당구 천재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상천이라고 외국에서는 상리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명한 상리 인터내셔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1980년대에 한국 당구계를 평정하고 해외로 나가서 그 상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에서 우승하고 종목은요? 종목은 3쿠션이죠. 어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당구연맹 회장까지 했지만 위암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스롬 피아비 선수 아시죠? 캄보디아 여자 당구 선수 모르십니까? 네.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네. 근데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 그 콩님한테 들었던 것 그래, 같아요. 그래, 내가 분명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네. 타국에 와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당구장에 데려가서 한번 시켜봤는데 놀라운 재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도 좀 대단한 게 내가 집안일 다 하고 내조할 테니까 당구 선수 해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말로 프로 선수의 길을 걷게 돼서 지금은 그냥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직 귀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국적이 캄보디아거든요. 근데 국제 대회에 나가려면은 그 나라에 당구 협회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캄보디아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캄보디아에도 알려지면서 되게 막 인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천재 당구 선수가 있었다니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 선수를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주고요. 와. 그 캄보디아 왕의 아들도 이 선수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근데 막 완전 재패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못 모르고 할 때는 막 잘 되다가 정말 제대로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슬럼프도 오고 기복이 생기기도 하는 이 선수도 어떤 때는 정말 소름 돋게 잘하다가도 어떤 때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이 된 스토리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정말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보면 나는 진짜 이 십몇 년을 치고 있는데도 나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뭐 취미로 즐기는데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필요하진 않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직접 해보시기를 권하는 스포츠인데 그 이유는 물론 내가 당구친구가 더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체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꼽으라면은 골프나 당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골프는 돈도 많이 들고 뭐 하려면 좀 멀리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당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당구장 가면 돼요. 늙어서도 할머니 돼서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고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요. 허리를 그렇게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정말 지금 게임 열심히 하고 있지만 FPS를 앞으로 과연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무슨 그런 얕은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 지금부터 반응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게임에도 나이가 있나요? 피지컬 딸려요. 그 혼자 하는 싱글 게임 같은 건 괜찮을 텐데 FPS는 순발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지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진짜 선수 수명이 짧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때만 해도 뭐 과연 30대 프로 선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뭐 배그 같은 경우에도 나이 많이 먹으면 은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한 스롱피아비 선수처럼 또 늦게 시작해도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문턱이 당구장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공간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문턱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내 마음대로 큐대가 움직이지 않는 그거를 좀 견디고 연습을 하는 거 그런 순간만 넘기면 아마 정말 좋은 취미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당구장에 갈 거예요. 콩님이 돈가스 먹으러 가자라고 믿는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당구장에 가서 돈가스를 배달시켜버릴 거야. 아 근데 그건 로망이 좀 있긴 있어요.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당짜 한 번도 못 먹어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요새는 약간 당구장에서 뭐 먹진 않나요? 잘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몰라 맥주도 팔던데 그러니까 아예 펍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들 하는 생각이지만 뭐 나는 나중에 카페를 할 거야 나는 나중에 뭐 PC방 할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당구장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유효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에 허슬로를 보면서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당구장이 등장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약간 복층이야.
그래서 1층에서는 당구 치고 있고 2층에서는 그냥 맥주 마시면서 좀 구경할 수 있는. 저는 1층에서는 당구를 치고 있고 2층에서는 사기 도박이 잡혀간다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당구장이 좀 괜찮은데 자리가 없으면은 다른 당구장을 가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2층에 좀 간단하게 펍처럼 돼 있으면은 맥주 한잔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미가 있단 그러겠네요. 말이에요. 또 전체적인 상황이 잘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하고 싶은데 그 남편 그리고 막 화면에는 막 락을 막 틀어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화면에서는 또 막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근데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돈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부정적이더라고요. 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의 당구 인구가 막 그 정도로 많지 않고 그 복층에 바까지 운영을 하려면 월세가 상당히 나갈 텐데. 인천에서 하세요. 인천 안 돼. 여튼 그래서 저의 로망입니다. 제가 나중에 당구장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 와주세요. 네. 그때는 무조건 가야겠네요. 그럼요. 여러분은 그 빈 다리에서 공짜로 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공짜로 치는 것일까?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는 아닐까? 너 바람잡이로 쓰는 건가? 저렇게 못해? 막 이러면서 나도 좀 해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렇게 미끼로 제가 치고 있으면 내기당구 이렇게 이렇게 사람 바람머리를 하고 그때 약혼이 뒤에 맨날 상이고 나이키야 내기당구를 빼고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상상의 나래가 다 그쪽으로 가. 이어지는 49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소설 필드의 고인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